서울의 1인 가구는 모두 139만 가구입니다. 전체 가구 중 약 35%를 차지하지만 여전히 정책 뒷받침은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이제 완전 혼자 자취하다 보니까 사실 돈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게 제가 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딱히 뭐 월세도 그렇고. 서울시는 앞으로 5년간 5조 5천억여 원을 투입해 1인 가구 4대 안심 정책에 집중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호 공약인 1인 가구 지원을 위해 취임 초 특별 대책 추진단을 꾸렸고 9개월 만에 종합 대책이 나온 겁니다. 서울을 1인 가구 안심 특별시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건강, 범죄, 고립, 주거 4대 분야 안심 정책을 집중 추진합니다. 우선 공적 건강 돌봄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합니다.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가야 할 때 시간당 5천 원을 내면 방문과 접수, 귀가를 돕는 동행 서비스 이용자를 오는 2026년까지 누적 10만 명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범죄 발생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1인 가구 주거 밀집 지역의 안전망을 강화합니다. 늦은 밤 순찰을 하는 안심마을 보안관을 확대하고 대학가와 원룸촌 주변에 CCTV 2천여 대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독사 위험이 있는 중장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AI가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생활 습관도 관리해주는 서비스도 시작합니다. 주거비 부담이 큰 만큼 최소 25제곱미터 이상 면적이 보장된 맞춤형 주택을 7만 가구 이상 공급하고 세대를 아우르는 주택 모델도 개발할 방침입니다. 기존의 청년만을 위한 게 아니라 중장년, 뭐 필요하면 노년까지 확대한다는 의미로 해서 그런 주택 모델을 만들겠다는. 전월세처럼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가 동행해 점검해주는 서비스도 올해 도입합니다. 서울시의 전방위적인 노력이 결실을 거두려면 체감할 수 있는 실천이 곧바로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TBS 유민호입니다.